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고 관련 영상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피자집 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뭐 여기에서 뭐 논문을 논하거나 지식 수준을 논하거나 자격을 논하거나 뭐 그러실 분들이 불편하실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저도 차 탑니다. 저도 차 타고 오토바이도 탑니다. 차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 탈 때는 운전자, 오토바이 탈 때는 바이크 라이더 입장으로서 두 입장을 겪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 타는 사람들 일부분이 보면은 뭐 자동차 운전자들을 까기 위해서 막 그죠? 눈에 쌍심 지키고 풀밝이 해가지고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일일이 그런 거 대응해 주기도 싫지만 대꾸도 안 해줄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하도 뭐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앞에서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뭐 아까 전이 아니지 처음에 영상 시작하면서 바로 나온 영상인데, 요거는 사실은 뭐 레이스 경기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도 해당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타이어의 뭐 트랙션이나 충분한 접지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크 타이어 그립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다, 아니면 내가 라이딩 하는데 자신감이 붙어서 커브길을 돌아갈 때 스로틀 급전개 또는 날아가지 않을,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요 정도 뱅킹에서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 과감하게 타기 시작할 때 그러는데, 스로틀 코너링 중에서 급 스로틀 조작이나 스로틀 많이 열어가지고 출력을 확 급가속을 하려고 스로틀을 확 열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타이어 접지력 코너링 상태에서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외부의 어떤 영향, 내부에서 출력의 영향, 무게중심의 이런 미세한 영향으로도 오토바이 움직임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우리가 꽤 국도길 주행하면서 접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길 갓쪽에 휴게소에서 나와서 이제 국도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선이 점선 구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여기 실선 구간에서 차량 우측편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우측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죠. 사실 여기 차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는 이쪽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은 여기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쪽 편 차들이 저쪽 차선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실선이죠. 그런가? 뭐 아무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행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주행길이면은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요 사건에 대해서는 100% 오토바이 잘못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간 주행인데 요거는 차량이 정체 중에, 그죠? 멈춘 게 아니고 차량이 지금 저속으로 주행 중입니다. 저속 주행 중에 차간 운행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이거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바이크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 그죠? 평상시에 이제 공부에서 주행할 때 객기부리다가, 그죠? 객기 부리다가 코너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브레이크를 앞브레이크보다 뒷브레이크를 또 강하게 잡았고, 바이크 뭐 충분한 제동력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브레이크 비율이 앞보다 뒤가 더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배 직진하는데 그거 딱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화단 밟고 넘어갔습니다. 뭐 컨트롤 미스죠, 전형적으로. 애초에 헛질 안 했으면 안 자빠졌습니다. 지도 웃죠.
이번 영상은 정차되어 있는 경우, 특히나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거는 저기, 뭐, 요런 데서, 국도에서 코너 탈 때, 뭐, 보통 많이 볼수 있는데, 정차 또는 정지해 있는 상태, 신호가 걸려 있어서, 정차 또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뒤에 후방에서 오고 있는 바이크가 전방 주시를 못했다던가, 거의 전방 주시를 못한 거죠. 과속 플러스 전방 주시를 못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앞이 락 걸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날라와가지고 볼링공처럼 친다고 하죠. 예. 뭐 우두두두두두두 날라갑니다. 예. 이거는 후방에서 오는 바이크 잘못이죠. 예. 차. 다행히 그래도 앞에 바이크 라이더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 바이크야 부서지면 수리하면 되거든요. 다음 영상입니다. 이거는 바이크나 차량이나 그렇게 속도가 빠른 상태는 아닌데 여기가 비보좌회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과 바이크 두 대가 동시에 신호 위반으로 직진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은 피했지만 자동차는 그러니까 바이크는 피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죠? 보니까 좌측편에 자동차의 시야가 가려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훅 들어오는데 차량은 피했지만 바이크는 그대로 때려박습니다. 네. 이걸 왜 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속도를 조금 더 줄였더라면은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지. 야, 이거는 근데, 보였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보였어요, 이거.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보이질 않으니까 대비를 못 하겠다, 이거는. 네, 다음 영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와블 현상이 있길래 넣어본 거죠. 과속할 때 보면은 뭐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론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하중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프론트가 좀 가벼워지는 붕 뜨거나 급가속할 때 프론트가 가벼워졌다가 내려올 때 타이어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핸들이 막 미친 듯이 떨리는 경우가 있죠. 요런 거는 뭐 댐퍼의 조상님이 오더라도 못 잡습니다. 진짜 운이 좋게 살았죠. 그렇습니다. 와블 현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죽했으면 데스와블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해가지고 영상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은, 뭐, 앞에 굉장히 어색해요, 타는데. 잘,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조금 조작이 미숙한 라이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속을 합니다. 과속을 하는데, 오! 밖으로 퍼지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딱 한복판에 딱 앉아가지고 바이크의 셀프 스티어를 저해하는 그런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 같은 경우에 상체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타고 있으면 바이크의 타각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각보다 실제 타각은 더 작은데 오, 점점 벌어지니까 보통 요런 류의 사고는 생초짜들한테 많이 벌어지고 일반적인 라이더들은 이런 사고 안 납니다. 요거는 뭐이 바이크로 넘어간 지 얼마 안된 초보 같은 경우에 요런 류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초보 운전일 수도 있죠. 커브길이 요거는 커브길 들어가고 처음에 얕은 커브길인데 이 커브길만 있는 줄 알고 이제 대응해서 코너링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그죠? 근데 안쪽에서 한번더 꺾여요. 생각보다 커브가 더 깊었다는 말이죠. 어떡합니까? 라인은 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살릴 여지는 있는데 이분은 그 살릴 수 있을 만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밖으로 밀려나다가 네, 풀숲으로 들어갑니다. 도로 가쪽으로. 뭐, 나름 컨트롤을 잘한 거예요, 여기서는. 급브레이크, 급조작하면 100% 넘어지는데, 최대한 여기서는 브레이크 조작 없이 점진적으로 감속하면서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근데 결국은 도랑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요 정도면은 어디 크게 부러진 부상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장비 제대로 찼으면은 뭐 약간 멍들고 뭐 손목이나 발목 삘 수는 있겠지만 부러질 정도의 사고는 아닙니다. 다행히. 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SV1000인지 SV650인지 모르겠는 바이크입니다. 시골길 잘 타고 갑니다. 잘 타고 가는데, 여기서 코너 대응을 못했네요. 앞에서는 잘 탔는데, 뒤쪽 코너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다가, 시선이 밖으로 꼽혔을 것 같아요. 시선 처리가 잘못 돼가지고, 밖으로 밀려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죠. 자, 다음 영상. 이야, 이거는 솔직히 바이크가 맨 앞쪽에 출발할 때 앞에 포드 몬데오 앞에 퓨전인가요? 몬데오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앞에 스타트를 해서 출발을 했었더라면은 그죠? 라이더가 적골났을 수도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 사고는 그죠? 비교적 멀쩡해서 뛰어서 도로 가 쪽으로 가서 들렀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라이더가 직접 차량하고 추돌이 없어서.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스로틀 오프를 안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스로틀 오프를 안 하고 급하게 앞에 오토바이가 서길래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스로틀이 당겨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꽉 잡는다고 잡았는데 스로틀 당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턴트 바이크들 번아웃할 때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스로틀 감습니다. 비슷해요. 요거를 컨트롤 잘하면은 드리프트처럼 주행이 가능한데 요 영상 보시면 넘어지는데 바이크가 뒤쪽부터 날아가면서 쓰러집니다. 그죠? 저는 컨트롤 못해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드리프트 걸듯이 막 그런 컨트롤 잘 못합니다. 이거는 스턴트 라이딩 기술이 있었으면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지다 보니까 스로틀 당겨진 줄도 모르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진 사고 같아요. 요거는 뭐 우리가 흔히 국도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류의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시골길 보면 요즘에 이제 신호가 없어지고 다시 이제 로터리, 회전교차로 형식의 교차로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진입해서 합류해서 나가는데 처음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노면 상태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이딩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모래가 깔려 있거나 뭐 요런 류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라이더들은.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거는 시골 주행할 때 진짜 섬뜩한 건데 저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예전에 스쿠터 타고 가다가 고라니 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라니는 아니고 들고양이 친 적이 있고 시골에 주행하다 보면은 드물지 않게 겪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로드킬이죠. 이거는 내가 뭐 조심한다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거의 운빨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사고 관련 영상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고 싶은 일반인. 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바.